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0D X-Drive M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4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쪽도 살펴보시면 관리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6.65로 80% 정도 남았네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부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뒤쪽 1.84로 3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 2열 폴딩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3,907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위쪽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주차 보조 기능 있고요. 네,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네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이 차량 디스플레이 키까지 보관 중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후석 TV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도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가운데 이용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520D X-Drive
M스포츠 플러스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